오늘은 뭐 별건 아닌데요.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꽃을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먼저 저는 여섯 알을 사용했고요.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? 어떤 분들은 뭐 볼펜 심을 이제 안에 다쓴 걸로 하시기도 하고, 근데 저는 그냥 구하기 쉬운 빨대를 반 잘라서 뾰족한 부분 안 쓰고 이 부분을 저는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요. 구하기도 쉽고 이런 볼륨감을 나타내기가 좀 쉬워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는 편인데요. 먼저 6도델씨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로 향하게 합니다. 그리고 나서 한 땀을 조금 떠주는 거예요.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뜨면 꽃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조금만 뜨세요. 자, 이때 매듭이 걸리지 않도록 제자리로 이렇게 보이시죠? 자, 그리고 바늘기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걸어주시고 얘를 빨대를 그 위에 씌워주세요. 자, 그리고 나서 한 20번 정도 감아볼게요. 그냥 감으시는 거예요, 불리온처럼. 그냥 감았죠. 이때 이 감긴 것이 차례로 잘 감겨졌나 확인하시고, 빨대를 빼기 전에 요 아래에 있는 것들 잘 감아졌는지 확인하시고 빨대를 빼내세요. 바늘이 있겠죠. 바늘도 쓱 빼내시면 얘네들이 차곡차곡차곡 감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러면 이 실을 쓱 잡아당겨서 원래 우리 나왔던 구멍으로 쓱 넣는 거예요. 그러면 이때도 역시나 그 매듭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, 자, 그러면 뭔가 통통하게 되었죠. 근데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고정이 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고, 밖에서, 우리 지금 여기가 매듭이 있는 쪽이거든요. 그럼 그 반대쪽, 180도 반대쪽에서 밖으로 나오죠. 밖이 이만큼 밖이 아니라, 이만큼 밖이 아니라, 이렇게 원의 아래쪽에 박, 그리고 살짝 안으로 넣어주시면, 이렇게, 이때 훅 잡아당기면 이 부분에 자국이 생기겠죠. 자, 이대로도 사실 볼륨감이 있고 예쁘긴 한데요. 이제 이대로 하면은 조금, 이렇게 구슬을 달아준다거나 비즈를 작업해주시면, 전 지금 고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올려놨는데, 그러면 훨씬 예쁜 꽃이 되겠죠. 이걸 이용해서 한번 제가 브로치를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.